농담이지롱.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왜 또 잠도 못 자고. 아, 안 나와요 영언니? 이거 페북에서 산 건데. 아, 저 오빠들 이렇게 내가 재촉 안 하면 맨날 쓸데없는 말만 해. 게임하는 거 나도 싫은 건 아닌데. 이거 잠 봐. 근데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사달라고 형? 이거 여자 프리 사이즈인데. 진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뭐 써진 게 없어. 이건가? 이거? 이게 얘 이름인가? 저 이런 브랜드 같은 걸 몰라요. 근데 이게 여자 거 프리 사이즈라 가지고. 아, 그래요? 무려 74,000원을 주고 샀어요. 미치겠어요. 네. 저의 그 쇼핑 그거 거기서 이런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저 롱패딩도 2만원짜리 주고 샀는데 이건 정말 거금 주고 샀어요. 제가 브랜드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뭐야, 지금 초고 3점째 친 거예요? 뭘 챙겨줘요. 방송 보라고 하지. 아, 진짜. 맨날 이런 식이라서 정말. 글러브? 갑자기 웬 글러브? 아, 힘들어. 예, 매태님, 그래야죠. 아유, 또 이게 먹이 사슬 같아요. 예, 진짜 상태 안 좋아요, 저 지금. 독세형은 두끼 씨한테 죽어 있고, 두꺼비 오빠는 해커한테 죽어 있고, 헤드포.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죠. 예, 10대 8. 쪼갱은 클린한테 죽어 있고, 너는 강태. 아휴, 이게 진짜 상대성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먹이 사슬. 그렇지. 일명 먹이 사슬. 통치령이로 바꿨어. 아, 힘들어. 아, 그래, 오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말하다가 신데렐라 주사 맞아야겠냐? 근데 오빠, 이게 여자 프리 사이즈예요. 근데 남자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일단 와서 내 거 이거 한번 입어봐. 이 앵간한 남자도 다 맞을 것 같은데? 아유, 양키님, 아니에요. 클레어가 불쌍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클레어는, 이 사람은, 중독이에요. 변태예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체감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오면 맞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응. 오케이, 오케이. 내일 이거 입고 올게요. 입어보고, 괜찮으면, 색깔이 또 뭐 있는데. 지금, 몸살 감기. 굉장히 좀 심하죠? 죄송해요. 특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성대결절인데, 씨. 타격이 너무 크네요, 이거. 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콧물 도나. 잠바에 엄청 관심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잠도 잘못 자고, 잠을 한 10분 주기로 자는 것 같아요. 잠들었어. 10시에 잠들면, 대충 새벽 6시에 잠들었어. 눈 뜨면 8시에요. 다시 잠들어. 잠을 청하는데 또 시간 걸리겠죠? 눈 뜨면 10분이 지나가 있고, 눈 뜨면 30분, 10분,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와, 결국 결론은 결론적으로 다 끝. 아, 짜증나서 깬 게, 6시에 잠 스타트하면 12시에 결론은 그냥 깨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아, 죽겠어, 죽겠어. 알겠습니다. 뭐야, 오대빵이네? 네. 두께형의 짐이 떡밥 두 대라고? 내 두께씨가 그거 안 속을 것 같아. 맞아요. 제가 그 쪼갱입니다. 멸치님. 안녕하세요. 아, 네. 김익사사님. 맞아요. 맞아요. 아, 잠을 너무 못 자. 끝났네. 거의 다 끝나가네요. 퍼펙이면 따따블? 10대 8. 10대 8. 됐어. 짰냐? 아이고. 빨갱이가 나올 생각 안 해. 해대포, 해초리. 아, 3점 끝낼까요? 돈이 끼니? 밖에 응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끝나고 게임 한 게임씩 때치고 끝나고 같이 또밥 먹으러 가니까. 아씨, 두께씨 쳐버렸어. 아, 퍼펙트 안 되네. 아씨. 아, 저 롱보니 소렌토랑 에이블 큐 써요. 롱보니 소렌토랑 에이블. 롱보니 소렌토 빨갱이랑 에이블. 남은 알수대로 맞아야 된다고? 자정용 좋은 생각이야. 딱밤으로? 엄청 아프던데. 어우. 그렇지, 그렇지. 오랜만에 클레오 오빠랑 나랑도 얘기가 통하네. 훈아, 축하한다. 훈아, 축하해. 1등이, 1등, 1등. 닥쳐클레어, 넌 강태야. 까불어씨, 갑자기 그냥 컴퓨터 잡고 있는데 까불어. 1등이 우리 대지훈이가 처음으로 1등한 날 체크까지 해놨어. 믿을 수가 없다. 봐도 믿을 수가 없다. 에이그, 감옥행.
아, 코 막혀가지고. 잠깐만, 저 케미 만졌는데도 이러네. 이거를 좀더 줄이고, 이렇게 키우면 되잖아. 애미인 것 같아. 왜 저래, 저 변태. 완전 변태야. 자, 나머지 2점. 두께 씨는 나머지 4점. 아, 나도 자동용처럼, 나도 저런 타이틀은 싫어. 맞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이건, 이거 때리는 거. 와, 너무 무서워. 알았어, 또 강태야. 야, 요거 때린 거 너무 무서워요. 유튜브 가자. 방은 어지럽히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나 따로 있고. 아유, 이 오빠 나왔어, 내가. 아, 이 모질이들. 자, 가자, 두께야. 자, 나머지 3점. 2대 3. 이것만 이기면 돼. 얍! 아. 두 개씩? 너만 들어. 우리 두 개씩. 여러분들, 애잔하지 않습니까? 불쌍한 우리 두 개씩. 지금 저 자리에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다 썼나? 설마, 설마. 나이스. 좋아. 2대2. 나머지 2대2. 야, 쫄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 알았어. 코리아. 너도 코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딱광을 덜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두께 씨가? 코리아 동물원의 원숭이. 예, 맞아요, 원일낭님. 어떻게 봤지? 좀 빠른 89년생이에요. 두께씨, 이거를 헤드포가 못칠 리가 없어. 이거 그냥 우라 짧게 직접 치면 되잖아. 회전 빼고. 좋아, 나머지 1점. 1대2. 아, 녹화 시작을 안 눌렀네. 무슨 생각할까? 하고, 직접이죠? 뭐야, 길게 친 거야? 오! 두께씨, 미안해! 2점 쳐야 돼, 2점. 나머지 1점. 야, 승부치기 가야 돼? 키스, 엎어고 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엎어고 조심하라고 했냐, 안 했냐?
아, 씨발. 아, 개어퍼카 진짜. 아, 고생 에어컨 나온다. 아, 나 진짜. 아, 엎어컨. 인생 이거 항상 훅 들어온다고 조심하라고. 아, 두꺼웠어.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니까, 형이 요즘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 아, 내가 이거 치고 엎어컨 세레모니 하려고 했거든? 아, 엎어컨 맞아버렸다, 씨. 내가 엎어컨 세레모니 하려고 했는데 엎어컨 맞아버렸어. 아이, 부금 트는 게 어딨어. 어? 부금 트는 게 어딨어. 집중하고 있는데. 뭐 부금, 형이 뭐 한 게 부금이 들렸어? 커팅 아르님 별풍선 사랑해. 아, 커팅님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 여기서 터져만다. 아, 턱 확대하고 두 대 가자. 아이, 아이, 턱 뺏으라. 자, 이러면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아유, 턱 뺏으라. 왼손 때리 맞냐? 왼손 때리 맞냐? 왼손. 자, 가겠습니다. 손, 손 치워. 이만 일로 칠게. 아, 오늘 이슈 썼는데 존나 멍청하게 그걸. 아, 오늘 후가 써야 하네.